심장은 아주 논리적인 장기예요. 내 꿋꿋음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심장을 살리는 심장 재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심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심장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이 혈액을 통해 다양한 영양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심장질환이 발생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심장, 이 심장을 살리는 심장 재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심장 패치를 제작하여 심장 재생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개용을 해야 하는 심장 패치의 임상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도만능줄기세포로 3차원 스페로이드 치료제를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특성과 기능이 다른 두 가지 줄기세포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동시에 적용한 치료법이 심장 재생에 성공한 결과를 얻어낸 덕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치료 결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유전자, 단백질 등 비세포성 재생치료제에도 관심을 갖고 심장 재생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아이디가 카디오맨입니다. 청진기를 통해 듣는 심장 소리는 참 새롭습니다. 학생들은 청진기를 처음 접하는 순간 신기함에 모두 놀라곤 하죠. 연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할 때에도 청진기로 처음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와 같은 두근두근하는 감정이 찾아오거든요.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90년대 말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 제가 처음으로 만든 아이디가 카디오맨입니다. 심장과 관련된 사람이란 뜻이죠. 심장과 관련된 일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의 다짐을 잃지 않고 지금 심장을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참 뚝심 있게 한 분야만 파는 성격이지 싶습니다. 사실 다른 연구자분들에 비해 연구 자체는 늦게 시작한 편이지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분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일명 만시간의 법칙이죠. 교수가 된 이후 생활을 되돌아보면 딱 10년 주기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명 만시간의 법칙이죠. 첫 번째 10년은 임상 경험으로 많이 채웠고, 두 번째 10년은 좀 더 기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10년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임상 결과들이 기반이 되어 의미 있는 논문이 나오고 유용한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다 보면 몇 년 뒤에는 임상적으로도 적용하기 쉬우면서 폭넓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는 치료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스스로가 행복했으면 해요.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볼 때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땐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로 넣어두었던 제 취미생활, 사이클과 카메라도 꺼내야겠죠?